말고 일어나 봐요, 좀. 내가 시장 가서 전복 사다 죽 썼는데 전복이 얼마나 큰지 전복반, 죽반이라니까. 입맛이 없더라도 내 성의를 봐서라도 일어나 봐요. 한숨만 떠요, 응? 입맛에 맞아요? 아, 다행이다. 그럼 한 입만 더. 아. 왜 그래요? 아니, 내가 버러지 같아서요. 오빠가 왜 버러지 같아요? 되는 일도 하나 없는데 먹고 살겠다고 그냥 꾸역꾸역 이 죽을 처먹는 내 자신이 아니, 한심하고 버러지 같이 느껴지네. 그런 말이 어딨어요, 오빠.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. 약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. 이 집 앨범에 내 전부를 걸었었는데 이젠 희망도 없고요. 앞이 안 보여요. 오빠가 우니까 나도 눈물 날라고 부르잖아요. 울지 말아요, 오빠. 뚝 그쳐요.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할 테니까 울지 말아요, 오빠. 아, 숨 막혀. 오빠. 깜짝이야. KBS